뒤쪽 헤드. 헤드. 끌어당겨지지 않아? 백핸드는 몇 가지만 이해하면 된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타점. 앞쪽? 어, 바깥쪽? 바깥쪽. 어, 뒤쪽. 헤드, 그죠? 뒤쪽. 헤드. 헤드. 백핸드를 칠 때 대부분 백이 많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백핸드 칠 때 타점 앞에 있는 볼, 그죠? 앞에 있는 볼은 무슨 기준으로 우리가 스윙을 하게 돼요? 타점이 앞에 있는 볼은 우리가 그립 전환할 때 연습했던 것처럼 손목을 뒤로 젖혀서 스윙을 하게 되고, 타점이 바깥쪽에 있는 볼은, 그러니까 지금 백핸드 지금 세 가지로 지금 우리가 나누는 거죠? 예. 연습을 이 정도 연습하면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바깥쪽은 팔꿈치를 집어넣고, 팔꿈치, 팔꿈치, 헤드,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죠. 그 임팩트 순간의 타이밍을 뭐 직선을 칠 거냐 대각을 칠 거냐, 이거는 맞는 타점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고, 방향은 상관없이 일단 바깥쪽, 팔꿈치, 팔꿈치. 뒤쪽은 바깥쪽이랑 스윙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바깥쪽 스윙도 뒤쪽이랑 동일하죠. 근데 팔꿈치가 위로만 올라가는 것 뿐이죠. 자, 타점 앞쪽, 그죠? 자, 바깥쪽, 팔꿈치, 팔꿈치, 팔꿈치 방향이 순서를 말하자면 팔꿈치. 이 상태에서 그대로 좀 팔꿈치만 들어가 보는 거예요. 다시 팔꿈치가 나오고, 헤드가 뿌려지고, 그 다음에 어깨가 들어오고. 근데 뒤쪽 같은 경우, 위쪽이나 뒤쪽 후방쪽, 그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팔꿈치가 들어가서, 팔꿈치가 위로 올라가고, 헤드가 넘어가고. 이게 들어가는 것도 똑같죠?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바깥쪽으로 팔꿈치가 뻗어지냐. 똑같이 들어가서 이게 뒤쪽으로 팔꿈치가 올라가냐. 그럼 헤드가 넘어가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연습할 때 꼭 포인트를 내 몸의 앞쪽과 내 몸의 바깥쪽, 내 몸의 뒤쪽에다가 볼을 두고 꼭 이 헤드의 느낌으로 좀 연습하셔야 돼요. 그쵸? 몸이 많이 가서 타점을. 타점 어디 있었어요? 앞에, 그죠? 네. 앞에다 두고 연습하면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앞에서, 이거 앞에서 치는 거지, 이게. 이게 무슨 후위야. 후위가 아니죠, 그쵸? 그래서 정확하게 타점을 좀 분리해서 두고 한번 우리가 쳐볼 거예요. 앞쪽, 바깥쪽, 그죠? 뒤쪽. 한번 스윙 한번 따라 해볼게요. 준비. 네. 자, 앞쪽. 앞쪽. 그렇죠. 자, 바깥쪽. 옆으로 가서. 뒤쪽. 그렇지. 다시 앞쪽. 바깥쪽. 뒤쪽. 그렇죠. 볼을 어디로 칠 거냐에 따라서 그립이 얼마큼 돌아갈지. 그죠? 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직선을 칠 거다. 그만큼 돌아가야 될 거고. 대각을 칠 거다. 그럼 그만큼 또 그립이 또 돌아가야 될 거고. 이 그립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앞에 치는 백그립을 잡고 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칠 수가 없죠. 그쵸? 어디로 칠 거냐에 따라서 그립 핸들링이 조금씩 변화가 있겠죠. 그죠? 예. 내가 어디로 칠 거냐에 따라서. 예. 그렇게 해서 좀 응용하시면 되고. 자, 타점 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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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쪽. 그렇지. 바깥쪽. 저 들어오시고. 자, 좀 더 끌어당겨 볼게요. 바깥쪽. 팔꿈치 더 집어넣고. 바깥쪽. 그렇죠. 뒤쪽. 네. 팔꿈치, 팔꿈치, 헤드. 그렇지. 자, 뒤쪽. 다시, 둘. 뒤쪽.
뒤쪽. 볼게요. 앞쪽. 그죠? 앞쪽. 바깥쪽. 이 오른쪽 어깨가 왼쪽보다 조금 약간 좀,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오른쪽 어깨 좀 약간 좀 떨어진다는 느낌.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자, 좀 이렇게 좀. 그렇지? 앞쪽은 팔꿈치가 나올 거고. 앞쪽. 바깥쪽. 바깥쪽 해야 돼, 그죠? 뒤쪽 헤드 헤드 오케이? 네. 뒤쪽 뒤쪽 끌어당겨지지 않아? 그죠? 끌어당겨지지 않아? 그죠? 이런 느낌으로 바깥쪽 조금만 당겨 볼게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어떻게 백핸드는 몇 가지만 이해하면 된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타점. 앞쪽? 바깥쪽? 바깥쪽. 뒤쪽.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고 순서가 우리가 어려운 게 이제 바깥쪽이랑 후위 쪽이잖아요. 네. 스윙 순서가 팔꿈치 이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대로. 예.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손목 준비할 때 세워져 있잖아요. 예. 손목 세워진 상태 그대로 들어가서. 요 라인. 요 라인을 좀 끌어당겨서. 얘만 끌어당기면 돼요. 끌어당겨서. 팔꿈치가 나오고. 헤드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팔로우 스윙으로. 몸이랑 같이 전체적인 어깨를 이용해서 팔이 들어오고. 그죠? 앞, 바깥쪽, 후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